병원 실습을 처음 나가서 뵀던 환자분이 조기에 진단했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현대의료는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됐던 것 같고요. 진짜로 의료적으로 의미가 있는 진단 검사를 아주 저렴하게 모두한테 보급할 수 있는 형태까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에어스 메디컬은 창업한 지는 이제 한 5년 반 정도 된 회사이고요. 이름 자체가 AI와 로봇이에요. AI와 로봇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서 기존의 의료 현장을 바꾸자. 저희가 목표하는 게 이제 질병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질병이 생긴 다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생기는 걸 조기에 진단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예측을 해서 예방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진짜로 의료적으로 의미가 있는 진단 검사를 아주 저렴하게 모두한테 보급할 수 있는 형태까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병원 실습을 처음 나가서 뵀던 환자분이 조기에 진단했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1년만 빨리 알았으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질환들이었던 상황인 거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현대의료는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됐던 것 같고요. 기술을 가지고서 해결은 못하나? 수많은 기술들은 나오고 있다 그러고 AI로 뭘 바꿀 수 있다 그러고 로봇으로 뭘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은 다 하고 다니는데 왜 바뀌는 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품은 이제 스위프트 MR이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MRI 영상을 훨씬 더 빨리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MRI 촬영에 평균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장비가 20억짜리 장비인데 한 명 찍는데 30분의 시간이 걸리니까 하루 아무리 많이 찍어도 20명에서 30명밖에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 가격도 못 내려가고 장비 효율 안 나오니까 병원도 아 수익성이 너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환자 입장에서도 한번 찍으려고 치면 이 답답한 데서 꿈쩍도 못 하고 찍기가 너무 불편하다. 기술을 통해서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훨씬 편하게 병원 입장에서는 동일 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이 찍으니까 수익성을 개선하는 형태로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MRI를 다속해서 찍을 수 있는 기술을 최우선으로 기술 개발, 제품화를 거쳐서 이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통 제품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2주 정도는 한번 제품을 그냥 써보셔라 라는 형태로 데모를 드려요. 보통 전달과 스위프트 MR 도입 직후에 촬영량 기준으로 또 약 30% 이상은 증가가 평균적으로 보여요. 30%가 이를테면 한 달에 200명 정도의 환자를 촬영하실 수 있는 병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30%가 늘게 되면 한 6, 70명 정도를 더 촬영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는 19개 국가에서 약 500개 병원 정도가 저희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오늘까지는 한 160만 명 정도의 환자분이 이 스위프트 MR을 통해서 가속된 MRI 촬영 경험을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의 첫 번째 고객은 병원이고 의사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럼 이 병원에서는 기업이 열심히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피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 대한 리스펙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의 방법도 결국은 저희 걸 쓰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로 하여금 제품이 진짜로 좋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시잖아요. 저희의 키워드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레퍼럴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테스티모니얼 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학회나 전시회에서 이제 피치를 요청을 드릴 수도 있겠죠.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 분들께서 모여 있는 채널이 있다던가 아니면 전시회나 학회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부스를 낸다던가 거기서 이제 수많은 미팅들을 어레인지 해서 같이 인사를 드리는 부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의학에선 저희가 MRI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진단검사에서는 체열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체열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정맥을 확보해서 뭐 주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소아이거나 피부색이 짙거나 이제 항암 환자, 그래서 혈관이 경화되어 있거나 노인분 이렇게 사회경제적인 약자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도 저희가 정맥을 잘 찾고 주사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품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즘 혈압을 측정할 때는 병원에 가셔서 혈압계 팔을 넣었다 빼면 끝나죠. 그 상황을 이제 체열에 대해서도 똑같이 도입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팔을 들이고 체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체열을 하셔야지만 이제는 로봇에 팔을 넣었다 빼면 체열은 끝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많은 검사들도 붙어서 진행이 가능하겠죠. 이걸 저희가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뛰어난 분들을 모시고 이 뛰어난 분들이 가장 빛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좋은 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분들로 인해서 좋은 분들이 더 모입니다. 계속해서 조직에 더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문제는 그 첫 번째가 너무 어려워요. 이를테면 저는 3개월 뒤에 저 지점에 도달하고 싶은데라는 상상을 하고 그럼 이런 분이 있으면 되겠는데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안 구해집니다. 절대 안 구해져요. 한 6개월 뒤에 전혀 다른 색깔이지만 빛나는 분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을 모셨을 때 목표의 방향도 바뀔 거고 도달하는 지점과 시간 이 모든 게 바뀌지만 근데 그분이 왔기 때문에 회사는 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분들을 모시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거기서 제가 고집을 안 꺾었다면 아마 그런 분들을 못 모시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고객하고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9월까지 총 60억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오늘 날짜로 한 21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9개월이 안 되는 시간 내에 거진 3배에 가까운 그래프를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작년 9월에 저희 매출의 95%가 한국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아세안 지역 몇 개, 미국에서 한 개 병원 막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이미 55%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유럽의 비중도 머지않아 한국을 따라잡을 것 같은데 또 한국에서 세일즈도 더 빨라지고 있어요. 올해 말이 된다라고 하면은 작년과는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VVIP 서비스를 민주화시키는 게 저희의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든 간에 한 10년 뒤 시점에서의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쫙 깔려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도록 좀 그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폰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적절한 수준의 월 구독료를 내는 서비스고요. 이 구독료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암에 관련된 걱정을 아예 없애드리겠다. 이걸 구독하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적절한 진단을 바로 어사인해드려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검사, 홀바디 MRI 스캔, 블러드 샘플링, 뭐 포함한 다양한 검사들을 받을 수 있게 어사인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받겠죠. 보실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드리고요. 바로 다음 플래닝과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적절한 비용 범위 내에서 이제 지불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만약 특정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빈도를 높여서 진단을 한다던가 조금 더 레디컬한 방법을 찾아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겠죠. 그럼 그 치료 이후에 복귀를 하시면 다시 그 리헵을 할 수 있는 과정들까지도 녹일 수 있게 되는 거죠.